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바로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 앞에 봤던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바로 됐죠. 다 공부했죠? 문법적으로 완벽한 게 와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대절 다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 if와 whether절을 공부합니다. 의미는 뭡니까? 문법적으로 완벽한 게 와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뭐 등등이죠. 잘 모르는 불확실한 걸 뜻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if or either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자, 명사절 접속사 to, if, whether.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항상 뒤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차이점은 대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걸 말하지만 if나 whether는 반드시 모르고 있는 것만 나와야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 몰라야 됩니다. if. 자, if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 가정법 때 공부했었죠? 뭐뭐 라면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자, 만일 뭐뭐 라면이란 뜻일 때는요. I will meet him if he comes here. 나는 그 남자를 만날 거야. 만일 그가 여기 온다면. 자, 이때 중요한 건 말입니다. if절은요, 부사절입니다. 명사절이 아니죠. 따라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사실 생략해도 말이 되겠죠. 자,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빼버리면 말입니다. 뜻이 뭡니까? 나는 그 남자를 만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하지만 말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건요, 명백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되겠죠. 문장 속에 명사가 쑥 빠지는 건 잘못된 거니까 말입니다. I don't know if he went there. 자, 나는 모르겠다. 이거 묶어보면 뭐죠?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그 남자가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지 않죠.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바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명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빼보도록 하죠. 이렇게 빼면 뭐만 남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뭐를?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가정법의 if는 말입니다. whether절로 바꿀 수가 whether x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바로 if가 whether로 바뀔 수 있는 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만 가능합니다. whether o.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건 바로 명사절 접속사인지 아닌지니까 요게 아니라 바로 이거. 이걸 공부하는 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if와 whether 공부하기 전에 하나 질문 던집니다. I don't know that he went there. 자, 똑같은 문장인데 if가 that으로 바뀌었죠? 나는 모르겠다. 뭐를? 그가 거기 갔다는 것을 말이야. 우리말로 말이 될 것 같지만 이건 영어에서 절대 안 됩니다. 오잉? 왜요? 간단합니다. that절은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미 알고 있거나 짐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가 거기 갔다는 걸 말을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걸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설명하자 몇몇 분들께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게 왜 안 된다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I don't know that your name is Min-su. 마찬가지 대신 안 됩니다. 왜요? 간단하죠? 봐요. 네 이름이 민수라는 걸, 네 이름이 민수라는 걸 난 몰라. 말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민수가. 민수야. 나는 네 이름이 민수라는 걸 지금 모른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거기 갔다는데 그건 내가 지금 몰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모른다 뒤에 됐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될 수 있어요. I didn't know that your name is Min-su. 선생님, didn't know, 모른다, 몰랐다 과거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몰랐다는데 왜 이건 되지 됩니까? 왜 되냐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네 이름이 민수라는 거 몰랐어. 그때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바로 if와 whether. 우리말로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문장 속에서 명사 위치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whether는요. whether 어디 갔어? whether 다 들어갑니다.
if는 그렇지 않습니다. if는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면 요 이제 가정법에 흔히 나오는 if와 요게 헷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는 게 if입니다. whether가 훨씬 더 뭐뭐인지 아닌지에 많이 쓰인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런 차이점, 언제 if와 whether의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